올리고 아빠 얼굴을 잘라내서 파이널 라운드에 나오는 보스 얼굴에다가 붙였어요. 그리고 나만의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. 아빠를 죽도록 두드려 패면서 끔찍하게 죽이고 다시 살려내서 더 끔찍하게 죽였어요. 그리고 다시 플레이 죽이고 더 죽였어요.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건 모두 그날 밤 덕분입니다. 정말이니?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근데 다 알아요. 다음날 학교에서 존스 선생님과 블랙 선생님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애니가 다가왔죠. 왜? 어, 또 치게? 형들 부르면 나 볼 때마다 조져버릴 수 있다며. 나 여기 있다 이 씨발 새끼 해봐. 그리고 나서 스트라드 선생님 수업 끝날 때쯤 오시더니 너 괜찮니 데이비? 난 그렇다고 했어요. 수업 끝나고 좀 남으래요. 나더라 할 말이 있어. 데이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. 너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. 나는 의자를 들어서 그 여자 얼굴에 내리 찍었어. 스트라드 선생님은 친절한 사람이고 난 그런 선생님이 전혀 무섭지가 않아. 근데 그 스페럼은 왜 죽였어요? 보여드리지.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서서 몸을 떨더라고. 가스전공이라며. 그리고는 기절. 깼는데 웃겼었어. 남자 문이 열리고 놈들 신발 문을 떴는데 놈들이 날 내려다보고 있어요 웃으면서. 아이씨 이 기분 뭔지 알겠더라고. 아 최악의 밤은 이제 시작이구나. 놈들이 날 질질 끌고 가서 자동차 뒷좌석에 쳐박았어요. 머리맡에 유아용 카시트가 보이더라고요.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. 강아지. 그건 게임입니다. 사람들은 게임할 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. 게임에서 마법을 쓰면 돼지가 나가죠. 그렇다고 현실에서 돼지가 난다고 생각합니까?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! 게임과 현실의 차이를 진짜 모르겠고 그건 그 인간이 그냥 존나 미친 새끼라서 그렇지. 우리 게임이 그 인간을 위험 인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새끼가 존나 미친 새끼라서 그래!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죠. 알지만 머리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고 몸이 반응하는 거라고요. 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. 바로 이게 이런 게임들의 실체입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살인을 훈련시키는 게임. 전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전부 다 알렸습니다. 물론 대부분 제가 너무 슬퍼서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한 아빠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. 그게 바로 마크예요.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무슨 계획 있습니까? 괜찮을 거야. 아유 씨, 이파 안 괜찮을 거라고요. 야야야 너 말 좀 이쁘게 좀 해줄래? 내가 너 어워줄 순 없어도 그래도 내가 네 아빠야. 아빠가 태어나실 때 일부러 교대 시간을 맞췄어요. 짐 싸들고 퇴원 수속 밟아들고 학년까지 휠체어를 밀어드렸죠. 날이 너무 추워서 얼굴이 얼어버리는 것 같았어요. 또 보자 아들. 휠체어에서 내릴 때 목발을 건네드렸어요. 저기 정류장까지 금방이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. 아니 아빠 반도 못 갔어요. 벽에 기대더니 펄썩 주저앉아요. 내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와 공기가 너무 차서 나도 막 속까지 쉬는데 우리 아빠 왔잖아. 우리 아빠 왔잖아. 전 아빠 옆으로 가서 뭐 어떻게 좀 도와드려? 어?
쳐다도 안 봐요. 어, 이러다 버스 떠나요? 그런 척도 안 해. 내가 얼른 가가지고 차 가지고 올게요. 괜찮죠? 아빠! 꼼짝도 안 하고. 그래. 한복한 거지. 진 나쁜 동네야.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. 자, 아빠, 거기 제가 살던 동네예요. 거기 제 고향이에요. 알겠다고 했습니다. 밀밥 교회는 아빠보다 10배는 더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하죠. 교회는 아주 당당하고 사랑스러워.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걱정으로 먹고 거기 뜨거워집니다.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죠. 이게 어떻게 공평해? 참을 수가 없어. 세상에 저런 미수가 있다는 걸 난 참을 수가 없어요. 난 그애한테서 자전거를 빼앗아서 미친듯이 페달을 밟아 밤거리를 달렸어요. 별을 향해 내가 결국 알 수 없는 모습.